혼인지 마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. 삼성열에서 솟아난 새 신인이 수렵을 하며 운평리경에 이른 때였다. 우연히 바다를 보니 무엇이 떠오른 것 같았다. 그것이 해변에 다가왔다. 자세히 보니 석함이 떠오는 것이었다. 무언가 귀중한 것이 틀림없다. 고 생각한 새 신인들은 일제히 쾌성을 울렸다. 그래서 온평리 바닷가 이름을 쾌성계라고 한다. 쾌성계에서 쾌성을 지른 새 신인은 석함이 떠오는 바닷가로 내려가니 물결에 출렁이며 석함이 뭍으로 떠올라왔다. 이것을 오통이라고 한다. 석함이 떠왔다고 해서 오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. 석함이 뭍으로 올라올 때 사신이 말을 타고 먼저 올라오고 이어서 새 처녀가 우국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 등을 이끌고 올라왔다. 새 신이 올라오면서 첫발을 디딘 말 발자국이 지금도 있다. 바닷가 물결이 출렁대는 평평한 바위에 흙서 발자국같이 패여 있는 것이 그것이다. 여기를 물성계라 한다. 온평리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흰죽이라는 못이 있다. 새 신이는 새 처녀와 더불어 이못에 가서 목욕을 하고 혼인식을 올렸다. 그래서 이못을 혼인지라 한다. 흰죽이라는 이름은 혼인지의 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. 혼인지 바로 곁에 자그마한 굴이 있는데 여기는 새 신인들이 혼인하고 같이 잠을 잔 곳이라고 전한다.